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여기 지금 채팅방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막 싸울 때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아니고, 자꾸 이제 대책을 마련하고 뭘 하고 이런 준비가 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음모론으로 말씀하신 분들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기도 해서, 그래서 조금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그렇죠. 각국 중앙은행들의 적극적인 대응, 그 다음에 글로벌 경기 자체의 움직임, 그 다음에 오늘 중국 그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는데 이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수출은 마이너스 2.7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 수입은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보면 위안화 기준으로 볼게요. 위안화 기준으로 보면 이 대이유 가정 대이유 쪽은 크게 증가를 했어요. 아세안 쪽이나 이런 쪽은 이제 미국 무역량이 급격하게 감소를 했어요. 이게 수입 감소폭이 크다 보니까 무역수지 증가가 많이 늘어난 거고, 이건 위안화 기준이기 때문에 10.5%고 달러 기준으로는 소폭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위안화 기준으로 봤을 때 수출 품목을 볼게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기계장비, 섬유, 철, 자동차 이런 것들은 증가를 했는데 수입을 볼게요. 수입 대두가 대두 줄었네. 감소했죠. 원유, LNG, 정제유 반도체도 줄었고, 얘네들이 급등을 했어요. 자, 왜? 그쪽이. 4월달에 대두 가격 빠지고 국제유가 올랐어요. 그 가격, 그 영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반도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가 수입이 마이너스 6.6이지만 가격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단가가 그 문제였군요. 영향이 문제였지, 시장 자체가 문제가, 뭐, 중국의 경기 둔화 이슈로, 그래서 이 발표 되고 나서 중국의 움직임이 크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잠깐 출렁거리다 다시 올라갔던 이유,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특별한 내용이 없는 가운데 중국 경제지표 발표가 됐잖아요. 무역수지 발표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독일의 산업생산이 잘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감안하면 대체적으로 시장, 미국 같은 경우도 큰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그냥 횡보하는 모습. 왜냐면 아직 협상도 시작 안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기싸움을 하겠죠.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있겠지만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럼 오늘 실적 발표하는, 미국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하는 디즈니라든지, 그다음에 폭스라든지, 특히나 이제 반도체 업종 관련된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이런 쪽에 실적 발표 이후에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변화할 수가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장 오늘 큰 변화는 요인은 없다. 오히려 반발 매수세와 뭐 관망세가 충돌하면서 보합권 흔들흔들 거리겠죠. 그럼 내일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돼요. 내일도 큰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관망 속에서 뭐 옵션 만기일이니까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 웨크도 현상이 일단은 나타나는. 뭐 상황 다 놓고 자기네 수익 구조 맞추겠죠. 그렇죠.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한발 물러서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특징처럼 계속적으로 테마 장세,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발 빠르게 움직이시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자신이 없으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발 물러서 있는 게 낫습니다. 거래대금이 줄었어요. 중국도 그렇다는 얘기가 제가 가장 눈에 띄네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글로벌 증시가 금요일 날 결과가 어떻게 보면 토요일 날 나오겠죠?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하면서 뭐 모멘텀을 찾고 있기는 한데 일단은 지켜보자 쪽으로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